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씬한 사람하고 이렇게 좀 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균이 전부 다 존재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만 세균이 여기가 더 많고 날씬 세균이 여기가 더 많은 거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 세균이 우세한 사람이 결국은 살이 더 찔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고요. 실제 이제 비만 세균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도 사실 떠돌아다녀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. 공기 중에 떠돌아다녀서 얘가 예, 씨를 뿌리면 또 우리가 숨 쉬면서 또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비만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. 아, 네, 아, 그러면 숨 마셔도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럼, 네, 그러면 옆 사람이 뚱뚱한 사람 막 놀면 안 되겠다. 비만 세균을 주면 뚱뚱해진다. 그런 핑계를 댈까 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예, 물론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예,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생기는 비만이 대부분이겠죠. 하지만 세균도 옮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그래도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제 시골 마을하고 이제 세균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비만 세균이 더 많고요. 시골 사는 사람들한테 비만 세균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? 환경적인 거, 예, 공기 좋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내 몸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만 세균이 살고 있을까요? 비만 세균 자가 진단법 5가지 문답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비만 세균 과다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. 비만 세균이 네. 많으면 많을수록 네. 얻어지는 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결국 그 흡수되면 뭐 당뇨도 될 수 있고 고지혈증 될 수 있고 고지혈증. 예, 고혈압. 이걸 바로 대사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질환들을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왜 생리주기 불규칙하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왜 불규칙하냐면은 제때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한데 그 배란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. 아~ 예. 예, 그래서 다낭성이니까 주머니만 많지만 제대로 배란되는 건 없이 낭포만 많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. 아, 예. 이제 그 원인이 결국은 비만하고 상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살이 많이 이제 찌게 되면 그 살의 지방 세포가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지배를 받아서 생리 불규칙하고 또 이게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그렇겠죠. 있기 때문에. 난임뿐만 아니라 당뇨, 간 기능 이상 등 비만일수록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. 특히 갱년기 이후 비만 역시 비만 세균 때문이라는데요. 사실.